사적 기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원 16지, 농정 회용, 승부리한 주방문 등 세 가지 문헌에 나와 있는데요. 임원 16지 서유구 1835년경 차족의 청주 소자주 되어 있고요.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차족이 씨를 살짝 볶아 빻아서 명주 주머니에 넣어 청주의 사미가 담갔다가 조금씩 마신다. 병으로 처진 기운을 보호하며 허함을 채워준다. 삼산방이고요. 조리법 1. 차족이 씨를 살짝 볶아 빻는다. 2. 차족이 가루를 명주 주머니에 넣어 청주의 사미가 담근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명주 주머니가 필요하고요. 농정회용 취한기 1830년경 소자주법 원문이고요. 번역문입니다. 조금씩 마시면 기를 내리게 해주고 기를 보호해주며 가래를 삭히고 사람을 살찌게 한다에 되어 있습니다. 조리법입니다. 명주자료가 필요하고요. 승부리한 주방문 미상이고 1823년 이후 소자주 방문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이슬을 적당히 먹으면 가슴에 막힌 기운이 시원해지고 오장을 보익하고 기운을 내려가게 하고 마음과 몸의 기운을 좋게 하고 담을 없앤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리법 1. 차족이 씨한 대를 잠깐 볶아 씻는다. 2. 이를 생명주 주머니에 넣는다. 3. 청주 세 마를 항아리에 담고 차족이 씨 주머니를 넣었다가 3일 후에 건져낸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생명주 주머니가 필요합니다.